사실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와의 관계는 남편을 가운데에 둔 삼각관계인데 거기에 그렇죠? 네. 아유 어떻게 아시고 네. 저희 어머님의 18번이 삼각관계예요. 어, 애창곡이. 네, 애창곡이. 진짜요? 네, 강진 선생님의 네. 삼각관계 그걸 우와. 진짜 좋아하세요. 잘 노래를 시키고. 애창곡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노래 제목이 삼각관계예요. 네, 삼각관계. 자, 어머니 준비 들어가셨습니다. 두 분의 노래 강진 씨의 삼각관계 청하겠습니다.